오늘은 기억력 장애 및 퇴행성 뇌질환 치료에 탁월한 여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주는 박과에 속하는 한 해살이 덩굴 식물로 여러 개의 가지가 분재하고 가늘고 보드라운 털이 있습니다. 열매는 긴 타원형 모양과 나형으로 양끝이 모두 좁으며 실을 제거하고 이를 주된 한약재 및 식용으로 썼습니다. 여주는 장수식품으로 여기어 피부 노화와 건강 유지에 유익한 효과가 있어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건강식품입니다. 옛부터 오랫동안 장복하면 늙지 않고 몸을 건강히 만들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장수 지역인 오키나 사람들의 무병장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은 여주를 즐겨 먹는다고 했습니다. 여주 성미는 매우 쓰고 차가우며 독이 없고 폐와 간 심장에 작용됩니다. 약리실험에서 당뇨와 항암효과 염증 제거, 뇌신경 보호 등의 다양한 항산화 효능이 밝혀져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전통적으로 당뇨와 류마티즘 항암 치료, 비만 같은 여러 질병 치료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여주의 생리활성에 관련된 대부분은 당뇨병과 고혈당증의 실험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주가 당뇨에 좋은 이유는 신장과 췌장의 열독을 내려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고인슐린혈증을 경감시켜 높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당뇨병에 걸린 생쥐를 대상으로 여주 추출액을 투여했더니 혈당이 39%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혈중지질과 체지방까지 감소되었으며 더불어 고혈압을 동시에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에는 여주를 말려서 하루 10g을 물에 꾸준히 달여 마시면 되고 끓인 물에 담가서 차 대신 마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30g을 사용하고 줄기는 한 움큼 잎은 5g을 사용하며 간혹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 감초나 대추를 첨가해 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여주 추출물은 치매와 파킨슨병 뇌졸중 등의 퇴행성 뇌질환에 대해서 치료 및 예방제로서 가치가 있음을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한국영양학회지에서 여주로부터 얻은 70% 에탄올 추출물은 인체에 미치는 세포 생존율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56.0%의 세포 생존율을 보였고 세포 내 유효한 로스는 3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쁜 세포는 직접적으로 제거하고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 사멸 억제와 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 연구지표에서 보호허가 평가를 위한 물질을 처리했을 때는 DNA 손상으로부터 우수한 신경세포 보호허가를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주 추출물은 치매 및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과 같은 기억장애와 뇌신경변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제로서 이용가치가 충분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주를 자주 섭취하면 뇌혈관 장벽을 통해 뇌의 인지 기능이 매우 좋아지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뇌건강식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퇴행성 뇌질환에는 여주 말린 거 20g의 녹은과 대추를 배합하면 되고 이 약재가 없을 시에는 단방으로 매일 끓여 먹어도 됩니다. 용량은 물 1리터를 붓고 대추 한 줌 정도 넣고 물의 양이 발량이 조금 못되게 끓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전 30분에 마시면 되고 당뇨와 고혈압 등의 고질적인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은 식후 1일 2~3회씩 꾸준히 응용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여주는 암에 관한 실험에서 강한 생물학적 활성으로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체 세 종류의 암세포에 대해서 높은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대조군에 비해 월등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주는 열매뿐만 아니라 수확 후에 폐기되는 잎과 줄기 뿌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조 방법에 따라서는 차 또는 음식 등의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용은 열매를 많이 사용하는데 오이처럼 소금이나 설탕, 식초 등의 향신료를 섞어 피클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식품영양학회에서 여주 초절임 농도 추출물이 소금물 침지와 데치기 단계에서 성분 손실과 파괴를 방지해 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5%의 소금물 침지와 3분 데치기를 하면 여주 초절임이 루테인과 카란틴을 보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주의 소금을 절일 때는 잘게 썰어서 소금을 어느 정도 붓고 골고루 버무려줍니다. 썰어놓은 여주는 유리용기에 차곡차곡 넣고 여주와 설탕을 1:1 비율로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봉해서 뚜껑을 닫아주면 되겠고 1~2개월 후에 피클이나 양념을 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주씨에는 쿠쿠르비타신이 함유되어 구토나 설사 복통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씨는 꼭 제거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이상 징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점 주의해서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